미래의 우리나라 인재들이 될수 있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다리에 관해서 강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재 원장으로 되어 있고 금년 4월 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슈퍼콘크리트라는 주제로 제가 십몇 년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그 연구단장 자격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현재 과기부 산하에 있는 25개 과기부 밑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있고 25개 연구기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일산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의 인프라, 교량이나 항만, 그리고 건축물, 환경, 수자원, 뭐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을 결합하는 건설에 결합하는 기술이라든지 BIM 이런 많은 기술들을 연구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연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십몇 년 동안 연구해온 슈퍼콘크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교량에 접목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 기초 지식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교량, 다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후반부에 슈퍼콘크리트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리가 총몇개 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다리는 순우리 말이고 이걸 한자로 하면은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서로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건너가기 위한 것이 다리입니다. 교량인데 예를 들면 계곡이 있을 수도 있고 바다나 하천이 있을 때 이걸 건너가기 위한 것을 다리 또는 교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다리의 총 개수는 현재 3만 6천 개 정도입니다. 뭐, 맞추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죠, 그죠? 그런데 이 다리가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옷 모양을 보고 또 인자 모양, 모습 보면 아실 수 있죠? 교황이신데요. 이 교황의 어원이 원래 뭐냐 하면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이 폰티라는 것이 불어에서도 뽕네프, 뽕 하면 다리고, 또 이태리에서도 이게 다리의 뜻이고, 팩스는 이태리 말로 건설한다, 건설하는 사람의 의미로서, 뽕티프 하면은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교황은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상당히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다리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하고 다리를 만드는 재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오래가는 다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슈퍼브릿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위해서 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이긴 한데 먼저 인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장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잡아당기는 것. 이것을 인장이라 합니다. 압축은 누르는 것,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르는 게 압축이고, 휘면 휜다는 말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이렇게 구부리는 것이 휘임이 되겠습니다. 그럼 힘을 전달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빨랫줄이나 케이블을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면은 곡선이 됩니다. 저런 곡선이 되는데 이 함수식으로는 복잡합니다. 뭐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에서 복잡한데 이런 하중 내리누르는 힘, 여기 등분포로 쭉 고르게 된 개념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것은 실이나 케이블의 자기 무게밖에 없죠. 그때 생기는 이 모양을 현수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이제 이 현수선은 원래는 현수선 자체가 이 실이나 빨랫줄은 인장밖에 못 받겠죠? 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장만 받는 이 구조 부재형이 현수선 모양이 되게 돼 있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뒤집어 버리면은 이런 아치가 됩니다. 아치는 거꾸로 이렇게 등분파 하중을 받을 때 순수하게 충격만,
쫙 압축만 걸리게 되는 것이 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를 보면은 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좀 힘을 잘 받을 수 있게 갈비뼈도 아치 구조에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의 몸무게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발바닥이죠. 이 발바닥도 보면은 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힘을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 계란은 3차원인데 이건 이제 쉘 구조라고 합니다. 이 계란을 콕 누르면 잘 깨지지만 등분포로 해서 쫙 누르면 잘 안 깨집니다. 그 이유가 이런 아치 특성하고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힘을 받는 것이 이제 들보라고 하는데, 들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옆으로 놓인 것. 이 들보 중에서 큰 들보를 대들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들보는 영어로는 빔이라 하고, 이 대들보는 거드라고 영어입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려면 이 판이 있어야 되죠. 이 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판을 영어로 슬랩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냥 이제 상판이라는 표현도 좀 쓰죠. 자, 그러면 다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힘을 땅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초가 있고, 이건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들도 기초가 있고, 그 위에 기둥이 있고, 또 그 위에 거드나 빔, 결국 대들보나 들보가 이제 받쳐지고, 그 위에 이런 슬라브, 바닥판, 상판을 놓게 됩니다. 이게 다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리 구조 중에서 이런 빔 슬래브는 빔이 있고 슬래브를 놓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빔 슬래브고, 마포대교, 천호대교처럼 이 빔이 굉장히 큰 것, 대들보는 주로 이제 거드교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조금 전에 현수선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다리 모양 많이 보셨죠? 이게 출렁다리, 뭐 구름다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수선이 늘어뜨려져 있고, 여기에 수직으로 힘을 받는 부재가 있고, 그 위에 바닥판 이런 슬래브가 있으면, 이 자중을 이 수직재가 받아서 케이블 현수선으로 해서 주탑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기초로 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교의 종류를 보시면은, 일본에 있는 아카시 대교라든지, 우리나라 이순신 대교, 골든 게이트교, 유명하죠. 금문교. 이런 것들이 현수교입니다. 보시면은 케이블이 쭉 놓여 있죠. 현수선이 있습니다. 이 아카시 대교는 일본에 있는 교량으로서 이 주탑 사이 거리가 중간에 받치는 것 없이 전제 1991m인데, 이 근처에 고배가 붙어 있는데, 원래는 1990m로 설계됐는데, 이 전체가 가설되기 전에 지진에 의해서, 고배 지진에 의해서 1m가 벌어져서 1991m가 되었습니다. 이순신대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여수 강량을 잇는 건데, 이름에 대해서 연상할 수 있죠. 이순신 장군.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해전이 있었고, 그 해전에서 이제 승리한 걸 기념하면서, 노량해전이었죠, 아마. 그 노량해전인데 기념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해가 1545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545m로 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이 탑 높이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27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주탑입니다. 금문교도 유명하죠, 현수교로. 자, 사장교라는 것은 조금 전에 현수교하고 달리 이 상판을 직접적으로 케이블로 다 연결해 버립니다, 인장으로. 그래서 이 상판, 바닥판의 무게가, 상부 구조가 그대로 케이블로 수직으로 가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장이라는 것은 사자는 한자인데요. 둘 다 장자도 한자고, 사는 기울어질 사자에 장자는 인장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입니다. 기울어지어서 비스듬하게 인장을 한다. 그런 교량이라 해서 사장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장교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해대교 많이 보셨죠? 이 케이블을 가지고 이 상부 바닥판 무게를 갖고 주탑을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인천대교도, 인천대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사장교인데 이 주탑 사이 거리가 800m 됩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리고 인천, 저도 오늘 이거 타고 왔는데요. 여기 인천으로 올 때, 인천공항에서 인천으로 이쪽에 올 때 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아치 교는 아치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여기 보시면은 호주의 유명한 시드니 하버 브릿지라든지 우리가 많이 보는 한강 대교 이것이 이제 아치 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러스 교라는 것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부재들을 엮어 가지고 위에는 예 뭐 이런 경우는 위는 압축을 받고 밑은 인장을 받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트러스 교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호대교나 한강철교 이런 것이 트러스교입니다. 그러면 다리를 이제 만드는 재료가 뭐 어떤 것이 있을까? 보시면 옛날에는 주로 천연재로 뭐 돌이나 나무나 뭐 덩쿨 이런 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쇠로 만들기 시작했죠. 철로 만들다가 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만들고 또 FRP로도 만듭니다. 자연재료, 나무와 돌이 되겠고요. 쇠로 만들고 FRP 같은 재료로도 만듭니다. 뭐 CFRP, 탄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GFRP, 유리섬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쳐서 만들기도 합니다. 콘크리트는 가장 보편적인 건설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구조물의 한 85%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콘크리트 재료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굉장히 중요한 건설 재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슈퍼 콘크리트도 이제 콘크리트 일종이니까요. 이 콘크리트는 특성이 압축 강도는 상당히 강합니다. 압축에 대해서는 잘 견디는데 인장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강도가 보통 압축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열이 잘 가죠. 균열이 가는 것은 이제 잡아당기면은 인장에 의해서 종이가 찢어지듯이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중간에 철근 같은 걸 집어넣어서 보강을 하면은 인장을 철근이 주로 받도록 하고 그것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가중이 많이 실리면 힘이 위에서 많이 작용하면 이제 균열이 가기 쉽겠죠. 그래서 균열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이제 우리 마음에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똑같은 용어인데요. 응력을 받는 겁니다. 힘을 받고 미리 응력을 주는 콘크리트다 할 수 있는데 나무 토막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때 나무 토막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걸 하나로 묶으려면은 고무줄로 구멍을 나무 토막에 구멍을 중간에 내고 고무줄을 쫙 늘어뜨려서 나무 토막을 탁 붙인 다음에 고무줄을 묶어버리면은 딱 형상이 유지되겠죠. 이제 이런 원리로 이 고무줄 대신에 이 강선을 주로 씁니다. 쇠로 된 것. 그래서 미리 응력을 탁 쳐서 묶어버리는 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균열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회복력도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만들 때는 공법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월드컵 대교 만들 때처럼 고무줄로 잡아당겨서 붙이는 원리니까 하나씩 하나씩 갖다 붙이면서 강선으로 잡아매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다리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일단은 자연적으로 생긴 다리들 이렇게 돌이 침식되고 하면서 생긴 다리들이 있고 인공적으로 만드는데 이제 원시 교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무라든지 돌을 이용해서 건너갈 수 있게 천연 재료로 했고 이제 고대 교량은 제가 아치를 말씀을 드렸죠. 특별한 재료가 이제 쇠나 콘크리트가 없기 때문에 돌로서 다리를 만들려면 돌과 돌 사이는 당기면 떨어지죠. 균열이 이미 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압축만 받도록 만드는 방법, 인장을 안 받도록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아까 아치라 그랬죠. 현수선은 인장만 받고 아치는 구조적으로 압축만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석조 아치를 옛날에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치교가 나중에는 석조 아치에서 또 콘크리트 아치를 만들기도 하고 이 중세 교량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석조 아치교들인데 굉장히 예쁘게 많이 만들었고 베니스 쪽에 있는 이런 이제 베키오교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 양쪽 마을 사이에 아치교를 놨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위에 집들이 있죠. 이것은
이 마을과 저 마을의 양쪽에 두기에는 수요가 많지 않은 검은 세공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상점들은 주로 이런 중간에 많이 뒀습니다. 이런 집들이 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석좌 아치교가 많은데 서남사 성선교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근데 아치가 아니고 일종의 그 슬라브로 한 것이 살고지 다리라고 해서 이게 아마 한양대에 있는 쪽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모르는데요. 살고지 다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교량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강제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만들었죠. 콜브룩 데일 교라는 게 1779년 아치로 해서 이렇게 왔고 이것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현수교 개념을 활용한 건데 브루클린 교라고 이거 유명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교량은 상당한 좀 스토리가 있는 교량입니다. 원래 처음에 이걸 설계하고 만들 때 레벨링이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했는데 이분이 청량하다가 중간에 끼어서 다리를 다치고 파상풍이 걸려서 돌아가시고 이분이 그 아들 레벨링 그 2세가 워싱턴인가 하는 분이 이제 다시 이어받아서 아들이 막 하다가 이 바다 속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물을 갖다가 잠수병 아시죠? 그래서 압력을 줘서 뭐 공사하는 기초 개념이 있는데 뉴메틱 케이슨이라고 그거 하면서 잠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손 까딱 할 정도. 그런데 계속 완성하기 위해서 또 그 와이프가 이어받아 가지고 남편의 그 지시를 받으면서 완성시킨 그런 엔지니어들의 혼이 들어가 있는 교량 기술자 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다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카시 대교가 있고 이순신 대교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의도에 선유도에 그 보도교가 있는데 선유교라고 이것은 초고성능 콘크리트 제가 하는 슈퍼 콘크리트하고 비슷한 그런 재료를 써서 만든 현대식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오교라는 것은 이건 프랑스에 있는데 교각의 높이가 무지 높은 이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량 수명을 오래 갖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나 뭐 사람이 지나다니고 이런 것은 다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자연 이제 하중 뭐 재해가 이제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람, 뭐 태풍도 있고요. 바람이 있고 또 하나 지진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태풍이 오고 이런 큰 하중에 대해서 당연히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뭐 60m, 1초에 60m 정도 속도면 뭐 70m도 받고 80m도 받게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옛날에 설계를 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큰 바람이 안 불어도 이렇게 다리가 무너진 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너진 쪽이죠. 그것은 공명현상이라 해서 이 다리가 바람이 불면은 일정한 각도가 또 바람의 이래 뭐 주기나 그 바람의 특성하고 잘 마주치면은 이 진폭이 점점점 커지면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개발하게 됐죠. 실제 바람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풍동 실험이라 해서 풍동 실험을 통해서 이 다리가 형상이 어떻게 되고 이 주탑의 모양을 어떻게 하고 이걸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규명도 합니다. 그리고 지진 하중도 무지 크죠. 그래서 1995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전이네요. 고베 지진이라고 유명한 지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카시 대교가 1m 벌어졌다 그랬죠. 지반이 그때 엄청나게 큰 사고였고 이런 지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술자들이 과학적으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서도 하지만 실험들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가력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게 교량의 교각입니다. 마치 지진이 왔을 때 흔들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진이 이렇게 흔들거리죠. 그래서 내진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뭐 액티브 컨트롤이라 해서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재진을 하게 되는데 이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그리스의 리온 안토리온 브릿지, 이것은 사장교인데, 여기 뭐 그리스 쪽은 뭐 지진이 엄청나게 세게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지진에 의해서 이 교각 사이가 이렇게 큰 연직으로 한 2m 벌어질 수 있고 수평으로 2m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교량은 자세히 보시면 이 주탑, 이 기초로 전달되는 이 밑에 굉장히 넓은 판을 갖다가 조성을 하고, 여기에 말뚝 같은 걸 박고, 여러 가지 자갈이나 이런 것 하고, 위에 콘크리트 기초가 지진이 오면은 밑에서 그냥 마찰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이래 하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극복해야 될그 하중이 있는데, 피로 파괴입니다. 이 피로라는 것은 우리가 철사줄을 뺀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끊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끊어지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파괴가 되죠. 이것을 피로 파괴라 합니다. 인간도 똑같죠. 인간도 피로하면은 병나고 수명이 짧아지죠. 영어가 똑같습니다. fatigue. 그래서 이 fatigue failure, 피로에 의한 파괴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하중이 왔을 때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80톤이다. 그러면은 근데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피로가 생겨서 그냥 30톤만 해도 끊어질 수 있다, 파괴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피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도 실험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할때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량 하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해서 바닥판에 실험을 합니다. 이걸 윤하중, 바퀴윤자로 해서 윤하중 실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수대교가 그때 붕괴됐던 것은 이 강제가 이제 피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이 성수대교도 피로 파괴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미시시피강 교량 붕괴가 옛날에 미국에 있었죠. 이런 것들도 다 피로 파괴입니다. 이걸 실험이나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기준도 만들고 방지하는 기술을 이제 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량이나 뭐 빌딩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 구조 해석을 해서 설계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바람에 대한 것도 뭐 모든 걸다 실험만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럼 돈도 무지 많이 들고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컴퓨터로 저희가 모사해서 실험을 하는 이런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입니다. 지진도 마찬가지로 내진에 대해서 컴퓨터로 구조 해석을 하고 막 해가지고 실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서 이런 이제 재해에 대한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교각 사이가 가장 긴 다리 보시면은 실제 이순신 대교가 여기 연도입니다. 수평축이 연도고 수직축이 교각 사이의 그린데, 이제 주탑 사이 그린데, 아카시 대교가 1991m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고 이순신 대교가 1545m. 그리고 차나칼레 대교라는 것이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이게 준공이 되면은 2023m로서 이 터키에 있습니다. 가장 긴게 되는데, 위치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터키지만 이게 우리나라 SK건설하고 이제 대림하고 같이 해서 공사하는 우리나라가 수주한 교량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죠. 사장교는 우리 그 인천대교가 아까 800m 정도 되고, 여기 이제 세계적인 이제 기록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인천대교 정도 있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평축이 연도고 수직축이 그 주탑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인천대교가 800m고, 스톤커터라는 것은 홍콩에 있는데 이게 1018m입니다. 이 수통대교, 이 수통브릿지라는 것이 중국에 있는데 1088m고요. 이 러스키 대교는 이거는 러시아에 있습니다. 이제 발음이 러시아 비슷하죠. 러스키 대교는 1104m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주탑 사이가 그먼 그런 사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교는 강도가 세니까 더 멀리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 교량은 강교보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주탑 사이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제일 긴게 지금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에 있는 스칸순데 브릿지라는 것이 콘크리트 교량으로 현재까지는 주탑 사이 거리가 제일 먼 겁니다. 530m입니다.
콘크리트가 뭐 600m, 700m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경제성이 없어집니다. 이건 사장교인데 무게가 막 무거워지면은 콘크리트는 무거우니까 이 매다는 케이블이 막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되겠죠. 큰 케이블 써야 되고 또 멀면은 이 사장교가 추탑도 올라가야 되고 이 경사지기 하니까요. 그래서 거리가 멀면 현수기가 유리하고 또 먼 거리가 먼 주탑 사이 거리가 먼 사장교는 강제가 유리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슈퍼 브릿지 슈퍼 콘크리트를 쓴 교량은 기존의 콘크리트 교량보다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도가 이제 슈퍼 콘크리트가 종류가 많은데 강도가 아주 센 슈퍼 콘크리트를 쓰면은 지금 1104m의 러스키나 지금 800m 인천대교도 강교인데 이 800m를 슈퍼 콘크리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력이 더 있습니다. 가격이 쌉니다. 지금 현재 고덕대교라고 여기 있는 게 지금 제2경부선 한강대교 건너가는 것이 지금 공사하고 있고 하면 내년에 준공될 것 같은데 현대건설에서요. 이것이 완공되면은 콘크리트 교량의 전 세계 월드 레코드 최고 긴 것은 우리나라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10m 더 깁니다. 스칸순대 브릿지보다. 그래서 540m가 됩니다. 이것은 슈퍼콘크리트 중에서 가장 낮은 강도를 써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나칼레 대교 내년에 준공하는 주탑 사이 거리가 2023m. 이게 지금 현수선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예. 그 다음 미요교라고 제일 높은 다리라 했는데 무지 높죠. 조금 전에 사진은 구름이 막 걸려 있었죠. 밑에. 이게 교양 높이가 343m입니다. 굉장히 높죠. 높아 보이죠? 높으니까 멋있죠. 이제 미래의 다리로 몇 개, 계획에만 있는 건데 보여드리면은 러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이거 피스 브릿지라는 건데요. 이게 계획이 하나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시나 그 해협 대교라 해서 이태리 본토하고 시칠리 섬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이제 실행되려면 아직 뭐 조금 더 있어야 되고 확정되지 않은 건데, 현재 검토된 것이 이 경관장이 3,300m입니다. 무지 길죠, 그죠? 예. 이것보다 더 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브랄타 교량으로서 지금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가는 이런 이제 개념이 이래 아주 희한하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중앙 경관장이 5,000m. 또 뭐 다른 제안 누가 한 것은 8,400m. 이런 아주 재미있는 미래의 다리 개념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피스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슈퍼 브릿지가 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의 기술로서 세계 최고 수준에 가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량의 재료를 말씀드렸는데 교량의 재료가 주재료가 콘크리트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강제가 있는데 이 콘크리트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뭐 모래, 자갈 이런 게 다 있고 그래서 교량을 짓기가 쉬운데 구조물을 단점은 조금 전에 인장이 약하다고 그랬죠. 균열이 잘 갈 수 있고 또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제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무게가 많이 나고 둔탁하고 그러나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다. 강제는 장점은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고 강도가 세니까 긴 교량, 이 주탑 사이가 길거나 교각 사이가 긴 걸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녹슨는 거죠. 페인팅을 막 자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단점은 강제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또 변동폭이 심합니다. 강제가 확 뛰면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막 철근값이 두 배로 오르고 요새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고 수명이 이제 일반 콘크리트 교량은 보통 한 50년에서 70년 정도고 교량 수명이 대개 한 75년 정도로 해서 설계를 하는데 요새는 100년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강제나 페인팅을 잘하면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예쁘죠? 이게 호텔입니다. 울릉도에 있는 버킷리스트에 올라있는 힐링 스테이 코스모스라는 호텔인데 일부만 찍은 겁니다. 건물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슈퍼 콘크리트로 지은 겁니다. 세계 최초의 철근 없는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 구조고 이 두께가 12cm밖에 안 됩니다. 일반 콘크리트로 하려면은 불가능합니다. 철근 벽은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두께도 30cm 이상 돼야 됩니다. 이런 이제 아주 재미있는 기술인데 우리가 이제 미래 요새 스마트 시티 막 스마트가 많이 유행하는데 이 스마트 시티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정보만 생각하죠. IoT 기술이 어떻고 그래서 초연결 사회 뭐 이런 것을 스마트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스마트한 도시가 되려면 초연결 사회가 되고 정보만 잘 통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스마트 하려면 구조물도 아주 멋있고 슬렌더하고 중간에 막 그 다리 같은 거 교각이 별로 없고 막 건너다니고 페인팅 같은 것도 별로 안 하고 수명이 길어서 만날 보수하는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고 뭐 이래야지 사실은 스마트한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스마트란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지금 그 정보 측면에서 연결을 막 초연결하고 이런 것은 클레버의 의미입니다. 이 클레버라는 것은 미국식 영어에서 클레버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어원인 영국식 영어에서 스마트라고 하면은 클레버라기보다는 good appearance, 외모가 좋고 이것을 스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해지려면 도시가 그냥 정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드한 그 구조물 자체도 굉장히 good appearance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지 토탈 리콜에 나오는 미래의 도시를 보십시오. 그 보면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맞는 IoT 개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러지만 거기에 있는 그 구조물들이 결국은 미래의 구조물들이고 굉장히 멋있게 슬렌더하고 모양이 막 잘 돌아가고 보시면은 그게 스마트 도시의 모양이고 결국은 재료를 이용한 구조물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현대적으로 잘 건설하냐는 것도 스마트 도시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두 재료의 단점을 해결하면서 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서 구조물을 해보자 하는 것이 스마트 콘크리트, 슈퍼 콘크리트 이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수명도 오래 가는 게 이제 좋은 도시를 위한 건데 자, 그래서 기존 교량은 이제 보시면은 일반 콘크리트 교량을 제일 많이 쓰는데 막 그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은 피로 파괴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고 물이나 염분이 들어가면은 콘크리트가 수명이 짧아지고 그 철근이 부식이 되면서 탈락되고 해서 교량 수명은 50년, 70년 가지만 실제 이 바닥판은요, 슬라브는 한 5년 정도 되면 균열되고 막 보수되고 이럽니다. 워낙 열악한 환경이니까요. 슈퍼 콘크리트로 한 것은 슈퍼 콘크리트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일종이다. 이 성능이 막 초고성능이다 이거죠. 이것은 워낙 조직이 치밀해서 물이나 염분이 침투 못하고 200년 수명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로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이게 강도가 세지려면 조직이 치밀해지고 조직이 치밀하면은 물이나 염분이 잘 침투를 못하겠죠.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에 일반 콘크리트 같으면 1톤 트럭 한 대 올릴 수 있으면은 슈퍼 콘크리트는 10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초고강도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이 초고강도가 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콘크리트보다 여러 가지 나노 기술을 결합하고 해서 중간에 공극을 갖다가 거의 없애버리고 굉장히 없애버리면 이런 초고강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고성능은 여러 가지 성능이 좋은 건데 그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초고강도라는 것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충전재를 하고 나노 물질을 쓰고 해서 이런 초고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로 하면은 똑같은 힘을 받는데 이 지금 슬라이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지지만 초고강도, 초고성능을 쓰면은 슈퍼 콘크리트 같은 걸 쓰면은
강제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고내구성입니다. 200년까지 갈 수 있고 물처럼 흐르는 고유동성을 가지고 초고강도도 있지만 이래 낮은 강도, 고득대교는 80MPa 이랬죠. 1MPa은 10kg per 제곱센치입니다. 이 말은 1cm 1cm 위에 10kg 받을 수 있는 게 1MPa입니다. 여기 10배 하시면은 kg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슈퍼콘크리트 우수성을 말씀드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화중 피로 실험 이걸 하면은 새 재료로 새로운 재료 신기술로 교량을 만들었을 때 전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데 저희가 이렇게 윤화중 실험기를 개발해서 실험을 다 마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조금 전에 물처럼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작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다짐을 해서 막 충전을 시켜야 되고 철근이 복잡하면은 충전하기 힘듭니다. 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이런 좁은 데도 다 충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 슈퍼콘크리트는 전 세계 동급에서 최고의 인장 강도를 확보하고 저널에 발표를 한 바도 있고요. 같은 계열의 이제 콘크리트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나노 물질과 재료 성질 뭐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배합하고 이 기술을 통해서 최고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우수성은 저희가 이제 설계를 많이 해봤는데 이 경간장별로 조금 전에 사장교 말씀을 드렸는데 200m, 400m, 600m, 800m, 1000m 뭐 이런 것들을 슈퍼 콘크리트로 설계 시공을 하면은 공사비를 10%에서 20%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토목 시설물은 공사비가 일단은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찰했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수성은 저희가 이 새로운 이런 초고강도 초고성능 재료는 트랙 레코드 실적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세계 최초 건설 등 세계적인 그런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적용한 숫자도 이렇게 굉장히 많고요. 스물 몇 군데 적용을 했습니다. 사례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 슈퍼콘크리트라는 걸 이용해서 초고성능 사장교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베드로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에 두 건물을 잇는 사장교를 지었는데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기술을 한국에서 하려면 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말로는 퍼스트 무브 막 주장하지만 세계 최초로 하겠다고 가져가면 잘 안 해줍니다. 외국이 한 게 있냐고 다 묻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건 다리에 막 사람이 지나다니고 자동차 지나다니는데 붕괴되면은 그 공무원들하고 다 설계해서 시공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그 보도견은 저희 연구원 내기 때문에 지었고, 그래서 야, 이거 오히려 미국 같은 데가 조금 더 다리 짓기가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연방도로청하고 아이오와 주의 그 도로 관리하는 이제 청하고 가서 이렇게 디스커션 토론을 하고 저희가 기술 개발한 것, 실험한 것, 지침 기준 만든 것 다 설명하고 Q&A를 한 1시간 하고 해서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인정해줘서 미국의 호카이 브릿지라고 아이오와 주에 이게 눈이 많이 오고 제설제 엄청나게 뿌리거든요. 시카고 쪽 밑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교량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좋죠. 그래서 큰 교량은 아니지만 저희가 호카이 브릿지라는 것을 미국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이게 뭐 힘들었죠. 왜냐하면 먼저 이 콘크리트를 비벼야 되는데 공장이 너무 멀어서 뭐 3시간 이상 돼서 힘들어서 우리가 한번 참 새롭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 레미콘 트럭으로 그냥 비벼버렸습니다. 특수한 믹스기 안 쓰고. 그래서 현장에 이제 제조방법이 안 맞아서 또 이제 기술자들이 그 현장 작업자들이 이 붙는 재료를 착각을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파악을 해서 다시 교정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했고 또 위기가 있었는데 아이오와 주의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연방에다 이야기해서 이 공시체를 저는 몰랐는데 떼가지고 콘크리트 압축 시험을 했더니 이게 180메가 이상 돼야 되는데 파스칼 180메가 파스칼 180메가 파스칼이 안 나오고 뭐 153메가 파스칼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니
이 실험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아이와주 공무원도 나오고 거기 교수도 나오고 해서 하나하나 다 토론해서 결국은 뭐 인정했죠. 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고 이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됐습니다. 세옹지마 한국 기술이 진짜 좋고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MBC 지역 방송에 나오고 뭐 전국으로도 퍼지고 방송이 뭐 18곳인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 테레비도 골든타임에 5시하고 7시에 아주 길게 보도를 해줬습니다. 미얀마에도 저희가 이제 그 요새 참 좀 안타까운데요. 여기 환경이 그 정치적으로 여기도 공무원들하고 함께 다리를 지었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 UHPC를 슈퍼콘크리트를 안 하고 KUHPC라고 옛날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는 MUHPC라 해가지고 미얀마 재료를 맞추어서 다리를 지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부 장관 차관들하고 토론을 하고 뭐 건설부 차관 이분은 나중에 지금 슈퍼콘크리트 홍보대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 홍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공장이 제대로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레미콘 트럭으로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도섬이라는 곳과 춘천을 연결하는 건데 이 중도섬에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가 들었습니다. 디즈니랜드처럼 한 6천억 원 정도에서 그래서 이 건너는 다리가 필요한데 여기에 초고성능 콘크리트인 슈퍼콘크리트로 사장교를 지었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 주탑을 원형으로 했습니다. 원형은 잘 찌그러지는데 이게 무거우면 못하죠. 세계 최초로 이것도 원형으로 하고 슈퍼콘크리트로 이거 180메가파스칼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건설을 했습니다. 이거 뭐 세계 최초 UHPC 도로 사장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덕대교 이건 좀 낮은 강도지만 세상에서 제일 긴 최대 경관장인 사장교로 월드 트랙 레코드를 했고 이건 이제 부산 쪽에 에코 델타 시티 보도교를 건설을 한 예고 하와이에 지금 다리를 하나 짓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그 건설하는 걸 보고 HDR사라고 미국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큰 설계사입니다. 이 프린시플 엔지니어인데 이분이 이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검토해가지고 이런 곡선으로 초고성능 콘크리트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설계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울릉도 힐링 스테이 코스모스입니다. 멋있죠? 이 두 개인데 요거는 이제 우주 코스모스고 이건 때레 지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근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세계 최초로 초고성능으로 전체를 다한 유일한 구조물입니다. 아직까지 철근이 없다는 것도 월드레코드지만요. 이건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건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구조물은 하나는 교량, 하나는 건축물로서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유명해진 이쪽 세계에서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은 지금 코스모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주고 실제 월화수 목금토 일 6개의 의미를 갖고 있고는 5개인데 오행 목화 토금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예쁘죠. 울릉도 절벽에 있는데 신혼여행으로도 많이 온다던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커서 결혼하시면은 여기 한번 신혼여행으로 가보십시오. 추억이 될 것으로 합니다. 지금 버킷리스트로 뭐 엄청 뜨겁습니다. 한번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파빌리온 이런 제작도 했고요. 울릉도에 버추얼 리얼리티 체험관도 슈퍼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넣는데 표면에 색칠한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이런 색입니다. 이런 질감도 이렇게 낼 수 있고요. 이 비치는 거, 이 하얀 거는 반짝반짝해서 위에 형광등이 비친 모습이고요. 이런 모양, 그레이팅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같은 거 다 대체할 수도 있고요. 뭐 부산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대백화점하고 목동에 있는 거 들어가려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색상 대리석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색상 표면이 아닙니다. 속 자체도 다 그렇고 강도도 엄청 세고 대리석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이제 곧 출시할 겁니다. 내년 2월 축사 박람회에 내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동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슈퍼 콘크리트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음악도 들려주고 안에 공기 조화도 하고 배설물을 다 받아가지고 또 처리해가지고 넣는 친환경적인 것인데 원래 축사를 콘크리트에 올려놓으면요 세척하면서 이 콘크리트가 다 파쇄돼가지고 대지가 불편하고 밑에 하수가 다 막히고 이래서 수명이 뭐 10년이나 1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돼지가 어디 가야 되는데 사람은 어디 아파트 뭐 재건축하면은 딴 데 전세 가서 가면 되는데 그 남의 집 축사에 가는데 그리고 그러면 막 수태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슈퍼 콘크리트 축사가 곧 나올 겁니다. 이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한 1조 5천억 되고 해외에 한 200조 이상 됩니다. 한 해. 예,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 우리 그 경쟁력 강화와 국부 창출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성과는 뭐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 강연도 외국에도 많이 다니고 미국의 100분 토론에 아시아 대표로 가서 제가 두 번이나 그걸 했고요. 이걸 또 ISO 만들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곧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아시안 코드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거 위주로 가려는 걸 저희가 토론을 해서 우리가 기술이 더 좋으니까 한국 기준으로 지금 끌고서 가고 있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뭐 상 많이 받았습니다. 상이란 상은 다 받았는데 의미 있는 상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국가 R&D 백선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됐고 이달의 과학기술의 상도 됐고 이 자랑을 너무 하죠. 이것만 마저 자랑하면은 이 트로피가 두 개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미국 연방도로청하고 미국 콘크리트 ACI라는 콘크리트 학회하고 세계 콘크리트 협회 이런 데가 파트너로 해서 같이 한 제1의 구조물 혁신상을 2019년에 제정했는데 저희가 빌딩 부문하고 인프라 부문 둘을 조금 전에 세계 최초 두 개 있어서 냈는데 한 개는 줄 줄 알았는데 두 부분에 저희가 단독 수상했습니다. 단독 수상. 그래서 지금 트로피가 원래는 다른 이제 기관 이게 뭐 전 세계에서 인터내셔널 컴피티션 공모인 건데 모양이 똑같죠. 이게 초고성능 콘크리트로 만든 볼트하고 너트인데 여기 보면은 세계 월드 퍼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월드 퍼스트 브릿지, 뭐 케이블 스테이드 브릿지, 월드 퍼스트 빌딩 스트럭처 UHPC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피 두 개가 똑같은 이제 모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상 많이 받았습니다. 요 뭐 향후 계획 및 교훈인데 어쨌든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고 코드 재정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퍼스트 무브 말로만 퍼스트 무브 하지 말고 진짜로 해보자 그런 이야기고 이해는 하지만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한 번 하다가요 중간에 했으니까 그만두면 R&D 그만두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 그 셀룰라폰 이 핸드폰 성공하면 계속 투자하잖아요. 1등 했을 때 더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중복 투자란 이야기 하는데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꼭 뭐 슈퍼 콘크리트가 아니더라도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제 우리 그 학생들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 이 꿈은 높게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이루어집니다. 못하더라도 80% 90% 갑니다.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세 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꿈이 세계 최초로 초고성능 콘크리트 도로 사장기를 짓겠다는 게 제 꿈이라고 외국에 가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지었지 않습니까? 춘천대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주위 사람들 뭐 저희 직원들 뭐 저희 옛날 원장님들도 다 불가능하다고 딴 짓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꿈을 제가 뭐 이야기했냐면 세계 최장 경관장의 콘크리트 사장기를 짓겠다고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고덕대교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꿈이 뭐냐 하면은 남북을 연결하는 이 지금 DMZ가 있는데 이 한반도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전 세계에서 냉전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에 의해서 두둔강이 나 있는 데는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협력하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연결하는 평화의 다리를
초고속도 콘크리트로 짓겠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슈퍼 콘크리트라는 것이 이 슈퍼라는 게 의미가 슈퍼맨인데 그게 그냥 슈퍼가 아니고요.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하고 얼트라 퍼포밍, 초고성능이고 그다음에 파이어니어, 개척자고 그다음에 E는 이카나미, 경제성이 있으면서 인바이러먼트 프렌들이 환경 친화적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30% 이상 줄여버립니다. 요새 중요하죠. 그 수명이 뭐두 배, 세배 가면은 그만큼 그 재료 소비 조력에 이산화탄소 막 줄일 수 있죠. 환경 친화적이고, 그리고 R은 리마커블. 그게 슈퍼 M입니다. 이 가로지르는 교량에 페인팅 할 필요도 없고, 수명도 오래 가고, 균열도 안 가는 항구적인 그런 과학기술,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세계적인 기술로 건너가는 다리를 지으면 전 세계에서 어린이가 오고 학생이 오고 관광객이 오면 DMZ를 잘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 과학 기술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항구적인 초고강도의 의미로 평화의 의미를 담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제가 그래서 1mm 무브먼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kg를 지으려면은 한 천만 원 정도, 천억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꿈을 모아서 모두가 1mm, 최소 단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나노는 말고 1mm죠. 1mm 하는데 10만 원이면 됩니다. 100불의 돈입니다. 이걸 100만 명을 모아서 평화의 의미를 담아서 다시는 이런 우리가 어리석게 이념적인 거로 전쟁하고 서로 살상하지 말자. 그 이념을 심겠다는 것이 1mm 무브먼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에 돈을 저축하셔서 1mm에 동참하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등학생은 꿈을 가지십시오. 꼭 학교 공부만 잘한다고 뭐 최고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영역이든지 하시면 됩니다. 세계 최고가 될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쓴 것처럼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옛날부터 이야기하던 겁니다. 드림 원, 투한 다음에 열정으로 무장을 하라. 두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꿈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총 7개가 들어와 있네요. 조금 놀랐습니다. 아주 질문이 내용이 너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사실 대면하고 하고 싶었는데 온라인인데도 이렇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그냥 전체를 다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번이 이거 재밌는 건데 전에도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하늘로 날아다니니까 나중에는 다리의 활용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다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옛날에 미래학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모든 그 직업 중에서, 결국 살아남을 직업이 뭐냐 하면 건설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건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는 한 이제 살 곳도 있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지구에서도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달나라에 건설하는 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짓는 것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하늘로 다닐 수 있게 하더라도 결국은 지상에서 다니는 것과 하늘로 다니는 것의 장단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밑으로 다니는 그 교통수단도 계속 발전해가지고 자율주행하듯이, 예. 하늘로 다니는 것은 사고 확률 자체가 높은 건 아니지만 한번 떨어지면은 죽는다는 그래서 비행기 아예 안 탈라는 제 위주의 춘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리 위에서도 차선 변경을 금지해 놨는데 차선 변경 금지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차선 변경 금지가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교통 전문가는 아닌데 뭐 저희 연구원에 교통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에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보면은 꼭 다리 위에서만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터널 내에도 차선 변경을 금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새는 또 점선으로 해서 변경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또는 일반 도로에도요. 실선을 그어 놓은 곳은 하얀 실선은 차선 변경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속에서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상당히 대형 사고로 갈 수 있고 교통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터널 내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 나버리면은 옆으로 대체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회할 수 있는 곳이. 예, 그 다음에 다리도 마찬가지죠. 다리도 차선 위에서 사고가 나면은 옆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일반 도로 위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쉽고 노견도 넓고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은 피로로 무너진 다리 예에서는 실험을 충분하지 않고 지어져 무너진 건가요? 오차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다리를 짓는 건가요? 이것은 오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차나 그 안전율은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합니다. 이제 오차는 부재나 종류에 따라 다 다른데 다 개척을 하고 하고요. 물론 오차가 좀 생길 수 있는 것도 고려하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게 올 수 있는 것도 고려해서 안전율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중이 지나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최대 하중에다가 이 부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실제 부쉈을 때 우리가 100톤에 무너진다. 위에 다니는 하중이 100톤이다 하면 안전율이 없는 거죠. 1이죠, 그냥. 근데 설계할 때 최대로 다닐 수 있는 이제 하중 이런 걸 고려를 하고 실제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걸 생각해서 보통 구조에서는 안전율을 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이 실제 한 두 배로 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게 뭐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더 저항할 수 있습니다. 또 밑에 이제 불확실성이 큰 땅 같은 경우는 안전율을 3 정도로 하고 뭐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피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코마 브릿지 같은 경우에 바람 하중에 의해서 피로로 막 무너져 버리고 이제 그런데 학문적으로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무너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지만은 이 이제 무너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를 예를 들면은 그 피로 파괴에 의해서 이제 그래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여용 이게 실제로 부재의 여용도가 여용도라는데 하나만 탁 나가버려도 부재가 이 구조물이 붕괴되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에는 이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요즘처럼 그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점검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이런 이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구조물이 붕괴되는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검을 워낙 착실하게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이제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은 이제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에 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것이 다리와 터널인 것 같습니다. 다리 놓을까 터널 뚫을까를 결정하는 기본이나 기준이 있나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개입되는데 뭐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라고 볼 수 있죠. 경제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터널로 지나가면은 좀 답답하죠. 하고 다리 위로 쭉 가면은 이제 시야가 탁 트이고 좋은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뭐 터널나 다리보다는 일반 도로로 가는 게 또 경제성은 더 좋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다리나 터널로 많이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경부선을 놓을 때만 해도 산이 많지가 않은데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도로를 가만히 보면 터널과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산과 계곡이 많고 그리고 옛날에는 속도를 낮게 다니도 되니까 도로로 주로 이렇게 가는데 일반 도로로 포장 도로로 가는데 노면 위에 그런데 요즘은 속도가 점점 올라가죠. 그러면서 계곡이나 산을 건너가고 다리를 뭐 이래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 생기고 하천을 건너가야 되면은 결국은 이 높이를 조정을 해가지고 선형에 따라서 산을 뚫고도 가야 되고 산과 산 사이는 다리를 놔야 되니까 선형을 어떻게 잡고 높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총 공사비와 좋은 선형을 갖게끔 해서 설계해서 공사비가 가능하면 작으면서 그 속도를 만족하고 안전하게 하는 도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터널이 들어갈 때는 터널이 들어가고 일반적으로는요 다리가 놓아질 때는 놓아지는데
이제 바다를 건너갈 때는 다르겠죠. 우리가 거가대교 옆에 이제 그큰 터널, 이 침매 터널로 이제 하고, 그래서 터널로 갈까 바다의 다리로 갈까 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다리로 가는 것이 되게 조금 이제 비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좀 시야나 우리가 이제 통행할 때그 어떤 쾌적성은 조금 양보하더라도 뭐 터널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 교각 사이가 긴 다리에 소개해 줬는데 안전성을 우선한다면 교각 사이 거리가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좋지 않은가요? 왜 교각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하는 건가요? 옛날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교각 사이를 좀 짧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아주 짧으면 더 안전하겠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 기술이, 건설 기술이 발전을 해서 길더라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으니까 뭐 인천대교 건너가고 서해대교 건너가실 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이 일반 조그만 다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건너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길게 하느냐 하면은 경제성이 큽니다. 또는 아예 불가능할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대교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대교를 가는데 800m로 지금 케이블을 매달아서 사용기로 가는데 만약에 교각을 50m 간격으로 막 세운다. 수심이 굉장히 깊다. 그러면은 이 수면 밑으로 해수면 밑으로 교각 깊이가 막 굉장히 커져야 되고 막 기초 다 들어가면은 사장교로 하는 것보다 공사도 힘들지만 공사비도 더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제성과 미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결정하는데 경제성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6번 질문은 피로 파괴 특징은 위아래 수직으로는 진동 위주로만 측정하나요? 이제 바람이나 우리가 지진은 좀 다른 하중이니까 놔두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진동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에서는 지구 중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중이 연직 방향으로 생기죠, 그죠? 이 수직 방향으로 하중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로가 오는 것 자체가 수직 하중에 의해서 교량의 경우에는 피로가 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진이나 바람은 계속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피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하중이 중요하겠죠. 수직으로만 오고 하중이. 그러니까 피로에 대해서는 수직으로는 진동 위주로 측정하고 연구를 하고 설계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량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적용되는 것 같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만 수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직접 해외 작업하는 건가요? 이제 일반 교량 기술은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공회사가 가서 공사를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만든 그두 다리 같은 경우는 세계 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초고성능으로 지금 이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떻게 했냐 하면은 미국은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 시공을 합니다. 직접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새로운 기술이니까 저희가 직접 연구원들이 가서 한달두달 있으면서 기술을 지도해 줘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콘크리트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현지에서 지도를 해야 되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겠죠. 거기 공무원들은 조금 전에 자료에 돼 있지만은 야 이거 우리가 무슨 40메가파스칼도 못하는데 도대체 이런 다리를 우리가 할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자신감도 주고 같이 작업을 해주고 그 사람들도 이제 아 우리가 할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면서 기술 이전 해주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제가 직접 가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 이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다리 될 때는 저희가 잠깐 가서 지도해주고 다리를 짓는 전기간 동안 있을 필요는 없죠. 어쨌든 이두 다리 외국에 짓는 동안 저희 연구원들이 고생은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은요, 새로운 건물, 울릉도 하고 미얀마 다리 짓고 뭐 레고랜드 다리 지으면요, 할 때마다 난관이 있습니다. 허들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하우가 축적되고 우리만의 더 강력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막 고생했는데 다 지금 좋아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저희가 노하우가 쌓였고, 미얀마에서는 미얀마에 쌓였고, 울릉도도 힘듭니다. 배 타고 막 그 멀미하면서. 근데 울릉도에서는 울릉도대로 노하우가 쌓이고, 레고랜드는 레고랜드로 노하우가 쌓이고, 그래서 현장에 고생하더라도 연구자들이 직접 가서 실전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고, 왜냐하면 미래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싶었는데, 오늘 좀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번 이 금요일의 과학 터치, 금과터, 금요일의 과학 터치 첫 번째 그때 할 첫 회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이제 원장이 되었지만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꿈을 가지고 또 건설 기술이 아 과학적이구나는 생각도 가져주십시오. 과학적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열정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꿈들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 시간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